졸린 눈이 떠질 때쯤 도착한 곳. 출근 카드 찍고 위생 장갑과 모자까지 쓴다. 마을에서 영농조합으로 운영하는 떡 공장. 무릇 방앗간이라 하면 남들 다 자는 시간이 가장 바쁜 때. 벌써 뜨끈한 가래떡이 가쁘게 나온다. 1년 전부터 희전 씨는 여기서 새벽 일을 한다. 할 수 있는 일이라야 포장과 배달 정도. 좀 빠르신데요? 아, 빠르셨다니까. 엄청 빠르셨다니까. 아니, 뜨거워서 빠를 수밖에 없지. 아, 그리고 여기 오래 이게 잡을 수가 없어. 떡이 너무 뜨거워가지고. 평생 악보만 뒤적이던 손이 처음 맛본 뜨거운 노동. 며칠 하다가 그만두었지. 사실 새벽에 뭐 5시 반, 6시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. 근데 뭐 한 일주일 나오고 열흘 나오고 그러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 이게 참 대단하다. 유학을 다녀와서도 찾아주는 무대가 없었을 때 제 용돈이라도 벌자 싶어 시작한 일이다. 떡 공장에서 새벽 일하는 생계형 성악가. 무엇보다 이 일을 시작하고 희전 씨에게 처음으로 통장이란 게 생겼다. 그 재미가 참 쏠쏠하다.